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6월 20일자 기사네요. 체중 증가에 기억력 감퇴, 치매로 오인하는 갑상선 질환. 50에서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 혈액 내 갑상선 호르몬 농도 측정, 갑상선 저하증, 인지 능력 더디게 만들며, 알츠하이머 오인하기도라는 기사입니다. 무기력감이 심하게 느껴지고 식욕이 없는데도 체중이 증가하는 등 몸에서 변화가 나타났다면 의심할 만한 질환이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알려진 갑상샘 저하증은 발저림과 함께 무기력함, 변비, 추위, 체중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 노인들에게는 건망증이나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을 볼수 있으며 이 때문에 치매로 오인하기도 한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너지 대사를 통해 열을 발생시켜 체온 유지에 필수적이고 뇌를 비롯한 신경계의 발달에도 필요하다. 갑상샘 저하증이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성되지 않아 체내의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저하되는 결핍 상태를 뜻한다. 이는 하시모토 갑상선염, 만성 갑상선염, 갑상선 수술이나 방사성 요도 치료를 받은 후 나타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도 갑상샘 저하증 환자는 66만 1000명이었으며 남성이 11만, 여성이 54만 명이었다. 여성이 많네요. 다섯 배나 많네.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에서 69세, 59세에서 59세였다. 갑상샘 저하증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0에서 60대의 경우 갑상검진이나 건강검진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진료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시행하며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인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의 장애로 온몸의 대사가 기능이 저하된다.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만성 피로, 식욕 부진, 체중 증가, 추위를 타는 것, 변비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생리 주기의 변화가 생기며 월경 과다가 동반되기도 한다. 체중 증가도 추위를 타고 체중 증가, 변비 이런 것도 다 함부로 생각해서 안 되겠네요. 나의 건강 코멘트는 갑상선 질환에 요도가 매우 중요해요. 미역, 다시마가 요도가 풍부하죠. 너무 적게 섭취해도 요도는 갑상선 저하증이 생기고 또 과다하게 섭취해도 갑상선 저하증이 생긴대요.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 돼요. 너무 미역이라든지 다시마가 너무 적게 먹었을 때도 갑상선 저하증이 오고 요도가 또 그걸 너무 과다하게 좋다고 많이 먹어버리면 또 갑상선 저하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안 먹어도 그렇고 너무 또막 과다하게 섭취해도 갑상선 질환이 온다는 것인데 모든 음식이든지 골고루 적당히 먹고 체중 증가나 식욕이 떨어질 때 검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네 이게. 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6월 20일자 기사 체중 증가의 기억력 감퇴 치매로 오인하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